네, 이번 카메라는 펜탁스 SPO120SW입니다. 외형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요즘 그 맥북 노트북 같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네요. 가볍고 일단 케이스가 이래서 튼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배터리가 뭐가 들어있냐면 CR2 하나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 넣어볼게요. 배터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컴팩트 사이즈라서, 컴팩트 아시죠? 얘들 발열은 컴팩트 사이즈라서 작게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벌써 반응하네요. 언제 넣었냐? 반응을 해요. 야, 온으로 하면, 온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네. 필링 카운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목. 그러니까는, 플래시가 뻥 터지면 눈이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방지해주는 거고. 그냥 플래시, 강제 플래시. 그 다음에, 달빛에 이렇게 플래시 안 찍히게 해주는 거.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 B 셔터.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AF 멀리 스포츠 모드 산 풍경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데이트 날짜. 아마 이거는 잠깐만요. 뭘로 이걸로 작동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로. 이건 아마 2020년도 찍히지 않을까. 예. 2020년도 찍히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렌즈 줌. 대박. 렌즈가 28에 120이에요. 그래서 렌즈가 이렇게 길이 나와. 와. 렌즈 좀 닦아줄게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길다 보니까 이렇게 흘렁흘렁. 코끼리 코네. 다시. 보세요. 피노키오. 헐, 대박.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은 이 자기 그 시력에 맞추는 거, 시력에 맞추는. 또 다른 부분 보면 이거 파노라마 기능이 되네요. 아시죠? 옆으로 길게 와이드 사이즈 보면 이 기능이 이 부분이지 이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고 방금 저 블로워로 바람을 일러서 좀 먼지를 제거했어요. 대박. 저 줌보 깜짝 놀랐어요. 헐, 이게 말이 돼? 찍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책상에서 해서 거리가 있어 찍히는 거라서 약간 좀 반응이. 오, 대박이다 진짜. 네, 잘 찍히네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플래시. 아유, 눈 아파. 어우, 눈뽀. 네, 플래시 끄고 정목. 아, 눈뽀 맛있어요. 그리고 리모컨 기능인데 리모컨은 별도로 안 달려있네요. 네, 파노라마 되고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 찍고 난 다음에 필름 든 다쳐 난 다음에 또는 중간에 빼고 싶을 때
이 부분 볼펜 같은 걸로 아니면 약간 뾰족한 것으로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오, 정말 노트북 같아요. 맥북 노트북 옆에 놔두면 딱 좋을 것 같은.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지금 신형 나오는 모델보다 이 구형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아 좀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아니 어울리죠. 맥북 노트북과 이렇게 실버, 이게 지금 실버 색깔 아니라서 그런데 실버 옆에 이렇게 있으면 어 엄청 엣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